한스의 여호수아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구원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도 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스 목사님이 이제 전반부는 이제 그거를 했고 이론을 했고 오늘 좀 적용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데 좀 본문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부터죠. 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나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이다 하더라. 자, 이게 이제 보자. 우리 오늘은 서론을 조금 썼네요. 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연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등장인물과 사건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뜻과 계시적으로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안전하신 개입으로 성경의 모든 이 이야기는 안성의 실체를 품고 있다. 자, 오늘 이제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네. 제목이 이제 구원인데. 나합의 가족을 그렇죠.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네. 라합이 믿어서 이제 온 집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요. 네. 이번 본문은 여호수아가 곧 하나님의 전쟁으로 징벌할 여리고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다.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진행되는 사건이기에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이 약속된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일까? 정탐을 보내는 이 행동은 믿음의 일인가? 아니면 불신의 일인가? 더군다나 정탐하러 간 정탐꾼은 한 기생집에 머물다가 간신히 이 여인의 도움으로 안전 귀환을 하였고, 귀환 후 정탐꾼의 보고는 더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당시 여리고 성벽과 정탐꾼들이 경험한 일을 볼 때, 비록 인구수는 적었지만 방비가 튼튼하고 정보력이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은 군사 행정 정보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생 라합의 증언만을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다. 자, 이제.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무엇을 정탐한 것이며,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죠. 여호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 도성에 정탐꾼들은 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을 만나러 갔다는 말밖에 더할 이야기가 없는 듯하다. 가서 이게 참 묘합니다. 그 가가지고 정탐꾼이 쉽게 너무 쉽게 들켜버리잖아요. 네. 자, 이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된 이야기의 하답이라도 하는 듯이 신약 성경에 나합의 기록이 세 차례나 나타나고 있다. 만왕의 왕 메시아의 족보 속에서 믿음의 사람 이야기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정탐이라는 사명으로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이 우연히 지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서 반드시 만나져야 되는 이야기이고, 정치 군사적 정탐을 넘어서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 이야기이며, 바로 나를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이야기이다.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 네 번째를 다 읽고 한번 조금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상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나합의 증언으로서 정탐의 사명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겠다. 자, 여기 비슷한 게또 여기 있었는데, 기드온이 네. 자기 그 부하를 시켜서 네네. 이제 상대방의 텐트에 가서 또 이야기를 듣는 거좀 비슷하네요. 네. 첫 광야 시대에 파송된 정탐꾼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취하는 이 전쟁에서 두 정탐꾼은 한 여인의 신앙 간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현장을 이미 믿음으로 취하고 있다. 그리고 나합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인 언약적 사랑이 부어져 있으며, 이 부어진 언약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합은 비록 지금 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으며 사랑의 길로 정탐꾼들을 무사귀환하도록 자, 했다. 여기는 이제 히브리서는 믿음을 이야기했고요. 네. 여기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을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했네요. 15절. 15절에 정탐꾼을 달아내린 줄은 나합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연합된 줄이며, 18절에 정탐꾼들이 나합에게 창문에 매라고 한 줄은, 붉은 줄은 이미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의 줄이다. 자, 이제 요 줄과 색깔로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붉은 줄이라는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온 본문에는 붉은 줄의 선 이라는 말인데, 이 선이라는 말이 소망의 뜻을 담고 있다고 한다. 믿음 이야기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전하신 선물이요, 사람 편에서 보면 이 믿음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나가는 방편이라고 할수 있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와 믿음의 방편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성은 여호와의 전쟁의 대상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과 여인의 믿음으로 이 성에 사람을 살렸고 이 멸망받을 장망성에서 그의 신부를 찾으셨다. 멸망할 성 그런 의미죠. 에서 그의 신부를 찾으셨다. 붉은 줄은 신부들이 신랑을 만날 믿음과 비밀의 표시이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예수의 보혈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라면 지체 말고 지금 이 표를 믿음으로 확인하라. 그리스도와 사랑의 줄로 연합하고 믿음으로 내려진 소망의 붉은 줄을 확인해 보자. 나는 나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고 지금 만나야만 하는 나합은 누구인가? 자, 집사님 오늘 이제 설교도 들었고 이제 목사님 글도 읽었는데 설교하고 글이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죠. 네. 제목이 이제 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이제 성경의 구원은 쓸모없는 자, 죄지은 자, 창녀 같은 그래서 다말이 여기 라합이 좀 창녀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창녀 직업이 창녀라기보다는 마치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실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나의 네. 구원 이야기. 나 역시도 뭐 했다고? 구원. 나 역시도 나 역시도 그러면은 영적인 영적으로 그 창조 표현을 할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장녀시요. 왜냐하면 네. 이신 저신 다 믿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오늘 이제 라합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나의 구원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풀어봤네요.
자, 감사하고요. 계속 이제 여기 벌써 이제 여호수아는 구원이잖아요. 네. 예수아니까 구원이라는 이미죠. 자, 구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자, 기대해도 되겠습니다.